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에 있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기온도 25도 선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지방으로는 10에서 60mm가 정도가 오겠고요. 많은 곳으로는 8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순간풍속 70km가 넘는 강한 돌풍도 예상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낮 기온 알아보시죠. 오늘 서울과 대전은 33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의 낮 기온 31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인 포천 3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 지역인 남양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32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낮 동안은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